형광 씨. 오, 기대된다. 요즘 또 새로 유행하는 축제 신세대. 그렇죠. 신세대 축제로 가야 됩니다. 축제요? 예, 예. 신촌에 요즘에 무슨 축제가 유행하죠? 맥주 축제. 맥주 축제. 물총 축제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자, 자 군부대에서 이루어지는 네, 물총 축제입니다. 자, 군부대에서. 자, 뭐야? 자, 동해 물총 공개전. 괜찮은데? 자, 뭐 괜찮죠? 7, 8원 중에. 1인당 10만 원이야? 네, 특수부대. 이거 왜 10만 원지가 나옵니다. 예. 최후 승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독식이야? 다 독식 가져갑니다. 아, 아니 근데 신촌에서 하는 건 무료잖아요. 네? 아 누가 물 써는데 10만 원을 내요. 아니 군부대 특수부대 북한 특수부대랑 하는 거예요. 대군과 물로 한다 임마. 북한 특수부대를 하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다 죽지. 물로 쏘는데 왜 죽어? 그냥. 아, 우리 북한 분들이 아주 정말 벌떼처럼 달려드네. 아니 북한 특수부대랑 하면 어떻게 살아남아? 걔는 총 얼마 잘 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이기려고 자기네끼리 모임에서 연습하고 아. 그러면서 또 출전을 하고 시간이 많이 이기고. 잡아먹네. 시간이 많이 잡네. 야 강나라마저도 지금. 예,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 뭐. 지혜 글도 야, 엄청 많이 썼는데. 이거나 개발하자, 장관. 박유성. 저는 이미 북한에 있는 어떤 명성지를 조금 거기서 이벤트식으로 하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어? 네. 뭐야? 자, 아까 얘기를 했던 영문대굴. 종기 서바이벌? 네. 자, 이 안에서. 아, 약간 방탈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단서를 못 풀면 이제 이 안에 조명이 하나씩 꺼지면서 동굴에 138명의 북한군 좀비들이 조명을 아, 들어가. 이거 뭐야? 너 그렇게 뭐라 하더니 이게 야 색깔도 색감도 있잖아. 색깔도. 아니, 차원이 달라요. 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49,000원. 자, 날래날래 등록하면 29,000원부터. 49,000원으로 인건비 안 나와요. 지금 158명이 살고 있는데. 아, 그것도 뭐 인조기 말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뭐 밤마다 그런 생각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줄 알았더니. 내가 망한 이유가 여기서 이걸 했기 때문이야. 나 진짜. 어쩐지. 신선했단 말이야. 움찔하더라고. 자,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아니, 세계적인 자연 말이죠. 유적지에서 저런 걸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